그럼 오늘은 여기는 그 유명한 데죠. 뭐 곽지 해수욕장이라고. 딱히 어디 뭐 내비 안 쳐도 제가 다 아니까 제가 따로 소개는 안 시키겠습니다. 예, 곽지 해수욕장에 왔는데 오늘 이제 점점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사람들도 이제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호호해서 드세요, 어머니. 맨날 얘기했잖아요, 어머니. 호호해서 드시라고. 누가 그냥 드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조금만 드세요, 조금씩만. 이렇게 조금씩 다 먹으면. 먹으세요, 한번. 어때요? 맛있어요? 순두부 넣은 거예요. 아주 맛있다. 오. 건더기 조금만 하시지. 조금만 들어가요. 조금만, 이 정도만 건더기. 나 너무 많이 들고, 이렇게 드는 것 같아. 그래야 안 뜨겁지. 중원부에서는 따뜻한 거 안 줘요? 아, 뭐 차운 거 줘요? 국 차가운 거 준다. 차가운 거 줘? 응. 주로 국 대문 거 줘. 응? 주로 국 대문 거 줘. 뜨거운 거 준다고 거기서? 응. 국도 아직은 뜨거운 거 줘야죠. 여름도 아닌데요. 건데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. 조금만 숟가락에 넣었지. 조금만. 이것이 맛있다. 어, 맛있어요. 어떤 저 맹 잘 안이 빼져네. 까마 오늘 까마 잊어보면 잊어버렸습니다. 우리 어디 외국 활동 갔다 왔어요? 아니 저 그래서 프로그램만 했죠. 프로에 하는데 명찰 달고 다녀요? 응. 근데 가자마자 명찰은 다 닿나? 이름 써든가 안 하거나.
하루 종일 공기가 안 좋던데. 오늘? 예. 강원도. 공기 안 좋아하면 빨래도 못 널고 신발도 널어진 뒤 다시 들어불고. 공기 안 좋구나. 내일도 공기 안 좋을 건가? 좀 공기 좋아야 되는데. 왜 공기가 안 좋아? 맛있다. 또 괜찮고 반찬도 오늘 괜찮고.